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비볼 이한입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점은 2021년 8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 25분에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1964년에 태어나신 갑진년생 용띠분들의 미리 보는 주요 운세, 2022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총운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먼저 주역 주사위로 던져보고, 그 다음에 12장의 주역을 기초로 한 타로카드로 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운세가 나오는 띠도 있고요. 띠별 흐름이기 때문에 100% 정답은 없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또 겁이 나거나 또 굉장히 힘이 드는 분들,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청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요. 대다수의 구독자분들은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만 오셨으리라 저는 항상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설은 여기쯤에서 그만두고 2022년의 중요한 해죠. 이 중요한 해를 주역으로 던져보겠습니다. 던졌고요. 검은색 그대로, 붉은색 그대로. 위아래 모두 같은 궤가 나왔고요. 호수가 포개어져 있고, 세 번째 효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랫께만 하늘로 변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태위택에서 물이 이렇게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큰 바다로 흘러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궤에서 방대한 하늘 위에 호수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빨리 지어야 되는 흐름인데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그냥 2022년도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사업 또 경제 흐름, 이제 직장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작은 규모로 하시는 분들, 작은 규모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드디어 보상을 받는 해입니다. 용띠분들 드디어 보상이 들어오고. 네, 문제는 이제 굉장히 크게 벌이시는 분들, 큰 사업, 크게 확장하시거나, 하나를 이미 하고 있는데 전국 규모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크게 확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어요. 소득이 그다지 없는 애입니다. 그래서 자잘한 거. 우리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셨잖아요. 근데 이제 2022년도에 용띠분들 괜찮아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이동운입니다. 이 이동에는 당연히 사인이 들어가는 문서, 그리고 이제 이직, 그리고 이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같은 얘기거든요. 서로 간에 믿음이 있는 가까운 분들끼리, 또 같은 업종끼리 하시는 서로 간에 신용이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순조롭게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플러스가 되고 나에게도 플러스가 돼요. 아주 좋아요. 집을 팔고 또는 토지를 팔고 사고 상가를 팔고 사고 이런 부분에서 다 이득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집을 옮기는 이사. 요즘 공동명의도 꽤 많이 하시잖아요. 공동명의는 이제 두 분의 오늘 다 봐야 되는데 거주지에 대한 이사는 상당히 신중하셔야 돼요. 네, 여기 이제 포인트는 신중이란 얘기는 쫓기듯이 이사 가시는 것은 당연히 안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뜻이고 이사를 꼭 가셔야 되는 명분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다음해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쉬고 계신 분들은 취직군 또 중요한 부분이죠. 취직 또는
조직에서 승진 시험 있는 거. 요런 이제 시험들. 크게 시험이라는 관문. 노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하향 지원하시는 부분은 괜찮아요. 이제 승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게 바라보는 게 아닌, 그냥 주변에서 도와줘서, 거의 주변에 도움이 많이 들어와요. 도움이 많이 들어와서, 예, 거의 대부분의 뭐 승진이나 취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움이 있을 것인데, 다만, 어떤 주주들의 투표에 의해서, 혹은 어떤 그 선거라던가, 예, 이건 큰 선거죠. 국회의원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군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올라가는 아주 높은 자리, 고위직, 이거는 이제 승산이 별로 없고요. 하위로 가는 시험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는 도움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고위직으로 가시는 것만 운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진년생 분들의 반려자에 대한 운. 상황에 따라서 재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초혼이 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외로움으로 새로운 또 짝을 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꾸준하게 만나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 아까 금전운과 마찬가지로 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결실, 두 분 사이에 또 백년해로를 약속을 한다거나 좋은 일이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이런 연애관계가 아니라 부부의 인연을 맺으셨던 분들 부부자리는 다 다르죠. 명리적으로 볼 때도 본인의 그 일지자리가 부부자리죠. 이런 부부 간의 감정이 상할 만한 일들이 2022년도에 가능성이 좀 높은 걸로 말씀드리자면 불화가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정적으로 내가 좀 양보를 하시고 대화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시고요. 그 외적으로 처음 이제 부부연을 맺으신다거나 연애하시는 상황 쪽은 좋고 기존 부부들은 감정의 불안, 즉 대화가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관심이 이제 많이 높아지실 부분이 관심도가 건강운. 이 건강 같은 경우는 무리하지 않는 선이면 건강운이 상당히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쪽으로. 그리고 법원이라던가 경찰서를 가시는 남들과 대립되고 소송이 걸리는 일 같은 경우에는 설령 누가 나에게 어떤 송사를 걸었다거나 또 놀랄만한 일이 생겨서 경찰서에 가신다거나 법원에 가셔야 된다거나 내용 증명이 오고 가는 어떤 이런 소송에 관련된 일들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만 그렇지 해결이 원만하게 되시는 상황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동은 관련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여행 가시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또는 이제 도시 생활이 지쳐서 시골에 뭐 집을 얻는다거나 이렇게 장거리로 장기간 여행을 가시는 거. 장기간 장거리 여행 가시는 거. 올해는 자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도 운이고요. 그건 말고는 없어요. 이동운, 특히 이사를 신중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이 여행하고 같이 묶이는 부분이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신중해라. 이사를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뜻은 여행도 멀리 가시는 것은 되도록이면 오래 크게 버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짧게 당일치기 정도는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약속드린 바대로 주역 타로 카드로 12장을 펼쳐보겠습니다. 명리적으로 해석할 건 아니기 때문에 양력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1월부터 12월까지를 12장으로 한번 펼쳐볼게요. 자, 이제 12장 섞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뽑았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12장을 뽑았습니다.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장 해석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달이죠. 1월에 지산겸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우리 용띠분들, 이 1월은 실제로 아직 2월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새해의 기운이 아주 완전하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2월부터 제대로 운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결핍이 예상됩니다. 크게 불편한 건 아닌데 아껴야 하고, 그리고 금전이라든가 어떤 상황 자체가 많이 움츠러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세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태도나 욕심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베푼다, 베풀어줘야지라는 넉넉한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되세요. 그래야 뒤탈이 없고 또 자신의 포지션에서 너무 과하게 앞서 나가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스스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야 합니다. 내가 베푼다는 것은 내가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베풀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들 보면 본인이 나서서 솔선수범하시고 또 본인이 가진 것이 별로 없더라도 억지로 나눠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안에서 나누어주고 내가 할수 있는 행위 안에서 솔선수범 보이시면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궤대로, 지상겸의 뜻대로 본인이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시고 욕심을 덜 부리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태도로 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에 새로운 사람이 욕심을 내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내 자산, 내 경영 방식에서 좀더 충실하시고 또 초조해하실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차근 순서대로 밟아 나가시면 큰 뒤탈이 없겠습니다.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기존에 고질적으로 본인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질병이 있다거나 고질적으로 내게 고통을 주고 있는 어떤 대인관계가 있으시다면 1월에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2월달 보겠습니다. 명리적으로는 새해의 운이 사람에게 천지인의 순서로 들어오는 달이고, 이 권위지는 위아래가 모두 땅이기 때문에 땅은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순리대로 나아가는 부분입니다. 비록 어떤 상황이 부당한 부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일단 참고 인내하시는 상황이 2월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하다는 그 의미 자체가 그거죠.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또 장사하시는 분들 위주로도 많이 제가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볼 텐데,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힘드셨어요. 특히 19년도, 20년도, 21년도 연달아서 이제 잘 되는 분야는 당연히 잘 됐겠지만 안 되는 분야는 참 나아가기 힘들고 별별 생각 다 들었던 해들이었는데, 2월은 드디어 뭔가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도 좋은 협력자가 다행히 들어와요. 또 적극적으로 내가 추진할 수 있는 운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매출과 현상 유지를 할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2월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달입니다. 혹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는데 2월달에 잘안 된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시도는 할수 있겠지만 내 마음과는 달리 마무리가 잘 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며칠 안에 건축을 완료해야 되겠고, 매매가 완료되면 현금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착착착 어떤 순서가 있었을 텐데,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그냥 원위치, 원복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좀 과할 수 있는 달이고, 부당하기 때문에 내가 그 판을 엎을 수 있는 힘이 아직 없어서 부당하더라도 그 판을 그냥 따라가시는 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3월달 보겠습니다. 뇌수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풀립니다. 이 뇌수에는 천둥번개 아래에 막히는 물이 있는 부분이고, 이 해라는 이름답게 고민하셨던 것이 드디어 3월달 들어서 풀린다라는 일시적인 해방구가 이제 들어왔어요. 굉장히 바빠질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바빠질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바빠지시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3월달 전에 이미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계속 친분과 교제를 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 것이고, 또 모든 것을 확실하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구두로 뭐 할 거야, 뭐 하겠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대강대강 눈대중으로 처리하시게 되면 안 되고요. 이 2월달, 3월달 모두, 특히 3월달은 자잘한 매출들이 모여서 큰 일시적인 매출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와요. 또 이동을 지금 꿈꾸시는 분들, 어떤 일을 했는데 다른 일로 업종을 변경하시거나 기존의 A라는 직장에서 B라는 직장으로 이제 새롭게 옮겨가시는 분들은 3월달에 이직 적기입니다. 건강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4월달입니다. 상반기에 고비가 예상이 되는데, 한 해 운 흐름 자체는 물론 좋습니다만, 이 4월달에 이제 상반기로서 처음으로 고비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택수군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아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선택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쉽게 나가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많이 들어오는 달로 예상이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큰 지출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일이 막히는 거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 눈을 흐릴 수 있는 유혹이, 혹은 내 판단을 잠깐 잘못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단과 이런 선택 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달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판단을 잘못하실 경우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에게. 이제 행사가 많은 5월달 보겠습니다. 5월에는 지뢰복이라고 하는 기가 나왔습니다.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그만큼 나가는 돈도 지출도 많고 행사가 많다는 뜻은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땅 아래에 이제 천둥번개와 같은 큰 힘이 올라오고, 여기 보시면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이기 때문에 4월에 많이 힘드셨다 하더라도 5월에는 희망이 보입니다. 이 희망이 바로 이어진 이 괴를 뜻하는 부분이고요. 다시 운이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차차로 장사에서도 매출이, 손님이 늘어나고, 사업도 초반에는 좀 별로 재미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5월부터는 활기를 띱니다. 얼어있던 땅이 드디어 녹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스러웠던 분들은 회복이 됩니다. 건강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상반기 마지막 달 보겠습니다. 6월 달입니다. 이 6월에는 드디어 판을 뒤집는 괴가 나왔습니다. 화택규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윗괴는 불이고 아랫괴는 호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판을 뒤집는 것인가? 이 6월 달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면, 드디어 이제 매출 상승과 함께 자잘한 일들을 버리기 좋은 환경 조성이 되시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드디어 이제 그 단점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들이 들어오고, 순조롭게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나의 경쟁 심리를 자극하는 대상이나 환경이 나타납니다. 그다지 현재 필요 없는 일들은 이 상반기 끝날 때까지, 6월 말까지는 보류를 하시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에만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는 돈 줄이셔야 되고요. 결실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이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나에게 하반기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언행을 굉장히 이제 신중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자, 그리고 대인관계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경전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 경쟁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제 7월달 보겠습니다. 하반기로 이제 넘어가죠. 자, 하반기 보시면 좋은 개로 시작이 됐네요. 바로 이 개가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천둥번개가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괴는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이 아래로 오는 괴들은요 거의 희망적이에요. 좋은 쪽이고, 큰 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일을 드디어 벌일 수 있습니다. 휴가철이 들어있는 달이긴 합니다만, 새로운 확장, 새로운 일, 새로운 것을 뭐 산다거나 매출을 이제 더 풍족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더 채용을 한다거나 이런 새로운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여유가 넘치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건강운도 너무 과하지만 않다면 잘 조절할 수 있는 달입니다. 대체적으로 정말 좋아요. 그리고 운적으로 이제 왕성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상대방이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하면 친절할수록 더안 좋은 것들은 빨리 알고 끊어낼 수가 있고, 오히려 더 좋은 사람들을 더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월은 그만큼 좋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은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기간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잠깐 보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바람 아래에 이렇게 불이 있는 이 풍화가인은 내적인 결실을 다져야 하는 상황이 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그 전전에 6월 달 괴의 바로 앞괴가 이 괴거든요.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이 8월 달에 적응을 상당히 잘하실 거예요.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 내 편이 생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들어오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회가 많다는 뜻은 금전운도 왕성해진다는 뜻이겠죠. 이직이라든가 이동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올해 이제 거의 위축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8월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달에도 면접을 보신다거나 새로운 곳으로 가시게 노력을 하시더라도 소득은 상당히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 달 볼까요? 가을이 좀더 깊어졌고 8월부터가 가을이 시작됐거든요. 자, 9월은 지수사라고 하는 개가 났어요. 정신 차리고 이제 전장에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싸워야 하는 부분이고, 경제 활동에서는 큰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개가 나왔을 때는 내 욕심보다 우리 팀 일보다 전체 조직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시는 달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쫓기보다는 새로운 장사에 신경 쓰기보다는 기존에 하시던 일에 신경을 쓰셔야 되시고, 내 사람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잘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특히 이제 지적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도난당하실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시고, 내 살림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누구 편 들지 마시고요. 딱 중립 지키세요. 네, 사내 조직 생활하고 계신 분들, 중립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가을 마지막 달 보겠습니다. 자, 10월 달이고요. 수천수라고 하는 기다리면서 내실을 다져야 되는 괴가 나왔어요. 윗괴가 물이고 어려움을 뜻하는 부분이고, 아랫괴가 이제 하늘입니다. 기다린다. 나의 때를 기다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큰 매출권이 나오지 않더라도 약 반년 뒤나 1년 뒤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이때 시작을 하시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이동을 할건 아니지만 내년에 이제 바라보고, 어떤 이동운을 바라보고 승진시험을 바라보고, 이때 자잘한 희생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신다거나 자기계발을 하신다거나 서두르지 않고 계속 차근차근 가셔야 돼요, 이때는. 그리고 외적인 그 대인관계에서는 자잘한 시비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건강은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제 식습관에서 올수 있는 스트레스성 질환들이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요. 드디어 겨울이 들어오는 입동이 끼어있는 11월 달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간이산이라고 하는 괴가 지금 놓여있는데, 위아래 모두가 같은 괴로서 잠깐 머무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그림도 지금 산 그림이 놓여있죠. 산두 개가 포개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달은 말 그대로 두 가지 일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화발식으로 일을 벌이시기보다는 딱 하나만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고,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마시고 메뉴를 간소화시킨다거나, 또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고 제도권들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금을 확보를 해 놓으시고 매출을 줄이시고, 현금이 아닌 부분에서 이득이나 득실이 많이 생깁니다. 득이 더 많습니다. 근데 현금은 아니에요. 체력을 잘 비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미래를 바라본다 생각하시고 전달부터 움직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은 금물입니다.
자, 12월 보겠습니다. 마지막 삼풍고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 행사가 꽤 많은 달입니다. 이 삼풍고괴는 윗괴가 산이고 아래괴가 이제 큰 힘이 불어 들어온다는 뜻인데요. 주변에서의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12월 달도 새로운 것을 버리기보다는 확장하기보다는 내 것을 신경을 쓰셔야 되시고 이동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협의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사치, 당장의 쇼핑 이런 것들은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대인관계 부분에서는 본인의 에너지를 많이 빼는 쓸데없는 간을 보는 인연들이 많이 들어와요. 12월에는 선을 좀 적당히 지키시는 것이 좋고 오랫동안 끌고 왔던 고통스러운 인연이 있거나 고통스러운 질환이 있다면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2달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아까 앞에서 그 보셨던 주사위점, 이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내용 정리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12달 흐름을 먼저 보지 마시고 반드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정갈하게 마음 먹고 다음 띠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